How are you? 휴즈입니다. 찰칵 짤방 상영관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찾아온 어몽어스 짤방 상영관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짤방입니다. 킬쿨 10초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 오, 일단은 CCTV 보고 있는 데 하나 썰고 바로 벤트 탑니다. 올라가서, 아, 야, 큰일 났다. 이거 들켰다. 어,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경크야, 이거 진짜. 좋아. 오케이. 사보타지로 식당 막아주고, 킬쿨 돌면서 바로 썰고, 벤트 타고, 헉, 또 걸렸다. 이거 다시 한번 막고, 킬쿨 또 돈다. 어? 싸라! 제끼야! 킬쿨이 10초밖에 안 되니까 순식간에 3명을 썰어버렸어요. 확실히 킬쿨 10초는 개사기인 것 같긴 해. 저의 게임 코드입니다. 코드 숫자가 왜 이래? 01234? 01234. 아니,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거 완전 원래는 랜덤 아닌가요? 01234가 뜨네? 오이, 개 신기한데? 아무래도 계란이 임포스터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삶은 계란이 절묘하게 크롬 모양이 돼버렸다. 그 저거 흰자 부분이랑 딱 노른자 부분에다가 또 맛소금 탁 찍어가지고 한 입 베어물면은 퍽퍽함과 그 촉촉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 식감. 아, 촬영 끝나고 삶은 계란 하나 먹어야겠다. 여기 원리 팬분들 계시나요? 아, 이거 그거네. 원리를 찾아라 아시나요? 그 숨은 그림 찾기거든요 이게. 재밌게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몽어스 버전으로 딱 만들어버렸네. 오케이 오케이. 일단 폴루스 맵이거든요. 와, 이거 크루원들이 몇 명이야? 겁나 많은데. 자, 한번 찾아봅시다. 원리랑 웬다 그리고 아이디 카드 등등. 먼저 원리부터 찾아볼게요. 원리야 어댔니. 여기 뭐 하나 찾았다. 오케이, 일단 하나. 그 다음에 어디 있나요? 어, 찾았습니다. 위저드 마법사 여기 있고요. 아니, 여기 뭐야? 용암 워터파크야? 야, 니들 뭐하냐 여기서? 여유롭게 용암 워터파크에서 수영 즐기고 있는 크루원들. 어! 야, 여기 찾았다. 이놈 어딜 숨을라고. 어, 내 눈은 못 피하지. 어, 원리 개 찾았구요. 야, 그나저나 원리가 안 보인다? 원리... 아! 찾았다. 야, 이거 절묘하게 숨었네. 짜잔! 숨겨져 있는 원리 발견. 아니, 뭐 연설하는 거 듣고 있나요? 어, 딱 봐도 얘가 임포스터 느낌인데. 아, 숨은 그림 찾기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재밌네요. 예. 심심하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제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몽어스 애니네요. 한번 보죠. 일단은 지금 긴급 회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짜자자.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그 문이 열리자마자 핑크가 말이죠, 뒤에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뭔가 그 킬 타이밍이 아니었나봐요. 바로 칼을 버리더라고요. 오케이. 자, 이게 그 바로 증거품입니다. 핑크는 인포가 확실해요. 어때? 내 완벽한 추리와 그리고 증거품까지. 변명 한번 해보시지? 임포스터 자식아. 각자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초록이 분명 임포스터예요. 야, 저거 진짜 완전 개뻥이에요. 어, 그 빨강이 제 베프인데요. 나 진짜 무조건 빨강이 믿는다. 잘 가라, 잘 가라 초록아. 그러면은, 어! 연두가 오히려 역정치 당해가지고 인포로 몰리는 상황. 아이고 연두야. 억울하게 가나요 연두? 아야야야야야, 빨강아 이러지마 이러지마. 안녕. 과연? 아, 그죠 아니죠. 연두가 인포 아니잖아. 야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설마 노랑이랑. 아. 어? 아니 뭐야! 핑크도 인포가 아니었어? 그럼 뭘 본 거죠? 헐. 오. 핑크인 척하는 노랑이 레전드.
이거는 핵쟁이 아니냐? 어? Oh my god. 잘 가고 뿌쭈 뿌쭈 뿌쭈. 뭐야? 어?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요? 연두는 또 어떻게 살았어? 아, 그래서 베이비 빨강이 아빠한테 붙었구나. 와,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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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와, 두 핵쟁이 임포스터한테 당했다 이건. 어몽어스 사보타지 애니메이션. 오케이, 열심히 전선을 연결하고 있는 상황. 그때 벤트를 타고 올라왔. 그걸 눈을 마주쳐 버렸네. 호잇. 얼마 임마. 그래, 나 인포다 이 자식아. 슉슉슉. No! 얼렐렐렐렐렐렐렐. 도망쳐요. 사보타지. 문 막 아. 아우. 보내줘. 어. 잘 가라. 너무 여유롭게 썰어버리는 모습. 아, 재밌는 버그. 그래요, 전 죽었습니다. 헐. 헐. 뭐야 이거? 살아있는 유령인데? 어, 리포트도 뜨네? 잠깐만, 신고도 돼? 설마. 유령이 된 상황인데 버그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 그건 아니겠지? 아니, 핵은 아닐 것 같아요. 와, 야, 이런 버그 나도 한번 걸려보고 싶다. 가장 쉽게 승리하는 방법. 자, 일단 사보타지가 걸렸고, 오, 보라색, 초록색. 순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보타지 걸리면서 초록색이랑 순간적으로 보라색 있는 모습 확인했고요. 이러면 이제는 둘 중 하나는 죽는 거 아니야? 어, 아무도 없어. 야, 이러면 둘 다 벤트잖아. 맞죠? 긴급 소집! 삐. 벤트 타는 모습 그대로 긴급 소집 됐는데요? 잘 가라. 와. 초록이도 잘 가고. 아, 이건 좀 신기하네. 이게 벤트 타다가 긴급 소집 버튼 누르면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심장이 멈출 뻔했던 순간 썰고. 오! 오! 어떻게 구멍이 만나버렸어. 아, 이거 경크다. 이걸 그냥 지나가네? 야, 이게 안 걸려? 개발사님께 제발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자, 저는 보안실로 가고 있었어요. CCTV로 가서?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이상하고 무서운 걸 발견을 했습니다. 뭔데? 어? 어! 하얀색이 벤트 타고 올라오는 장면을 주황이 그대로 목격해버렸죠? 하얀색은 무조건 임포스터입니다. 아! 뭐야! 임포스터를 죽이는 크루원? 슈퍼 크루원인가요? 이건 100% 해가 아니야? 어떻게 이게 되지? 아, 여기 추측이 있네요. 핵 임포스터는 진짜 임포스터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벤트를 탄 애가 핵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히려 얘가 핵쟁이라는 거지. 실제로는 얘가 진짜 임포스터고 말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짤방사용관 한번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케이,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짤방으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